자, 오늘은 미역 줄기 넣고 꼬마 김밥 한번 싸볼게요. 양파 100g. 기니까 요래 요렇게 해서 요렇게 당근 30g 청양고추 5개에서 7개 매운 거 싫으신 분은 조금만, 한 3개만 넣으세요. 너무 막 짤짤하게 안 다져도 돼요. 자, 요거는 염장에 있는 거예요. 제가 몇 번 씻어서 이렇게 건져 놨어요. 물 팔팔 끓는 물에 데치면 짠기가 쏙 빠집니다. 자, 이제 넣을게요. 300g. 이렇게 하면 색깔도 좀 파랗고 좋아요. 자, 이제 이렇게 파릇파릇해지면 금방 내야 됩니다. 끓기 전에 내야 돼요. 자, 찬물에 한번 헹궜어요. 썰어 줄게요. 길면 기름을 이렇게 두 바퀴 3바퀴 넣어줄게요. 마늘을 좀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. 1스푼. 양파하고 당근. 계란 3개 깼어요. 소금 2꼬집. 기름 조금만 부었어.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이렇게 골고루 빨아주세요. 자, 계란 한꺼번에. 약불로. 맛있다, 맛있게 잘 익었다. 노릇노릇하. 이렇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. 조금 크게 넣어야지. 자, 2등분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. 김은 4장만 할게요. 4등분. 16장 되겠지요? 16장. 소금은 반 티스푼. 밥은 한 공기 반. 참기름 한 스푼 반. 자, 김은 까실까실한 게 위로 올라오게끔. 매끈한 게 아래로 내려가게끔 하세요. 밥부터
자, 한 스푼씩만 넣을게. 한 스푼씩만. 손으로 이렇게. 자, 1cm 정도 남겨 두세요. 이 앞에는. 그래야지 잘 달라붙습니다. 깻잎이 16장 준비했어요. 계란 하나 깔아주시고요. 너무 많이 넣으면 또 말기 힘드니까 적당히 놔주세요. 한 젓가락씩. 됐어요. 이렇게 감싸줍니다. 먼저 깻잎으로. 말기 쉽게? 요래야지 말기가 쉬워요. 감싸주고 이렇게 말아주면. 깻잎으로 먼저 이렇게 감싸주세요. 미역이 매끄러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감싸놓고 해야지 잘 말립니다. 참기름 좀 위에 이렇게 이렇게 발라줄게요. 한번 먹어봐. 진짜 맛있어. 자, 김을 조금 더 길게 잘라도 좋아요. 싸기 쉽다고 그러면? 맛있어. 너무 맛있다. 나 어느 김밥보다 이거 진짜 맛있다. 애들은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. 그치, 그치. 짤짤하게. 먼저 잘라 먹어보자. 잘라 먹어보자. 아니, 반찬 멱죽이랑은 조금 틀린 느낌이야. 깻잎이 들어가서 그런가? 계란도 들어갔잖아. 딱 내 입맛에 적성이 딱 맞다. 엄마 좋다, 이리가. 맛있다.